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팔러시가 다양하고 100% 적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개념에서 다소 혼동하시고 또 꼭 알아두셔야 할 일반적인 상식과 사용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작 날짜와 향후 개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기에 영상에서는 댓글과 답을 드리지 못함에 미리 양해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닥터 오피스 그리고 hospital의 개념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오피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예약 없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닥터 오피스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급한 경우에는 hospital의 ER, 우리가 emergency room이라고 하는 약자죠. ER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urgent care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미국의 주치의는 치료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HMO 플랜에 가입한 환자들이 주치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치의는 건강 상담, 검진 또는 예방, 이른바 웰니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1편의 영상 내용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절차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 하스피럴에 가야 되는 경우에는 보험카드를 챙겨서, 보통 요즘에는 일일이 보험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남성분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앞뒷면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보관하고 가시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하스피럴 또는 ER 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만약 보험에서 지정하지 않은 병원을 찾아간다면 HMO 플랜처럼 지정하지 않은 플랜으로 찾아간다면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PPO 보험이라도 일반 보험수가 대비 30% 이상의 치료비의 50%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원마다 마찬가지로 구급차를 급하게 불러야 할 때도 911에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911을 요청하면 민간회사 구급차를 보내주는데 만약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구급차 회사가 아니라면 HMO 보험인 경우에 약 $1,000, PPO인 경우에는 $500를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구급차 회사 목록을 준비해 두고 있으면 긴급하게 유용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보험 카드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emergency room, ambulance에 대한 연락처는 따로 잘 보관을 하시고 다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와 나 개인과 그리고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관계가 미국 내에서는 어떤 관계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지를 잠깐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보험 플랜,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보험과 민간 프라이빗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보험이 있고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는 보험,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inquired, beneficiary, purchaser, member, subscriber 이라는 명칭으로 보험회사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게 되죠.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을 보험회사에 내게 되죠. 그러면 보험회사의 플랜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병원이나 의사,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의사를 얘기할 때는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바이더한테 청구가 됐을 때, 레임버스먼트를 청구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의사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insured beneficiary purchaser member subscriber인 경우에는 의사나 병원한테 기본 진찰료 코페이라는 돈을 지불하게 되고요. 또한 최종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의사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본 진찰료와 청구금인 reimbursement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고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triangle 세 가지의 다른 조건의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 청구와 보험료를 내는, 그리고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하는 영어 표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개인보험보다는 그룹보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룹보험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보험 플랜과 보험회사를 비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개인 한 명이 매달 내는 보험비가 만약 900불, 900달러이라면 회사를 통한 그룹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면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이 동일한 보험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략 600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서 회사에서는 복지 혜택의 개념으로 70%를 내주게 되고, 예로 본다면 나는 결국 개인적으로는 180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각각 보험회사별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게 되는 플랜에 따라서 변동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안정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는 목적이 많게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베니핏을 말을 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내는 이 보험료. 이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 공제를 꼭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개인이 지출한 의료 비용은 나중에 세금 공제가 됩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연초에 메일로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고 지내거나 메일이 분실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셨다가 버리지 마시고요. 담당 회계사에게 꼭 전달을 해야지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과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보험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보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보험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레인지가 $1,000에서 $3,000 사이에 규범되어 있습니다. 내는 보험료가 높다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치과보험은 대부분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약정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유예기간이 있게 되고요. 치과보험은 6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사는 보통 100%를 지급해주는 반면, 임플란트나 크라운 같은 치료, 즉 메이저 워크는 50% 정도만 지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크라운 비용을 $800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400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는 환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보험회사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6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진은 100%, 사랑니나 발치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지급해주는 그런 형식이 많게 되고요. 치료 방식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보험회사라고 한다 해도 보험약정, 팔러시에 따라서 보장 금액 및 비율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주 치과보험은 복잡한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과보험도 in-network office와 out-of-network office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것처럼 in-network의 개념 한번 잘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치료비용은 더 적게 받는 대신에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받고 치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을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치과 관련 용어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치과에 가셔서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 정도의 단어를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관해서 관련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종합을 해놨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고하시고요. 가능하신 한 뭐 한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미국에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고 다소 개념이 헷갈리고 있는 의료보험의 두 번째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잘 이해가 되시고 좀 클리어하게 알게 되셨나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준비한 뉴욕키다리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